언제 어디를 통해 많이 설치할까? 서비스는 잘 이용하고 있을까? 이용자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토스트 어널리틱스의 분석 지표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스트 어널리틱스를 활용한 유입, 방문, 이탈에 대한 분석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로 글로벌 런칭 후 어느 국가에서의 반응이 좋은지, 어느 매체에서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링에서 실시간 국가별 현황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중국과 타이완의 설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신규 이용자는 중국, 타이완, 미국의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매체별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 매체의 경우에는 앱리프트를 통한 신규 이용자 유입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해당 채널의 광고 종류로 전체적인 신규 설치 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 반등을 위한 추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이용자 중 7일 후 앱을 계속 이용하는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유입 방문 재방문율 지표에서 가입 7일 후 남아있는 이용자는 평균 5%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재방문율을 비교하려면 글로벌 모니터링 재방문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9%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국가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별 재방문율 차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용자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접속하고 오래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유입 방문 DAU 차트에서 방문자들의 일별 접속 횟수와 누적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속 횟수와 이용 시간이 낮은 이용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탈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이탈자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탈 이용자 차트에서 전체적으로 이탈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레벨과 5레벨, 60레벨의 이탈이 돋보입니다. 해당 레벨의 밸런싱이나 허들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같은 현재의 이탈 현황 이외에도 토스트 어널리틱스에서는 향후 이탈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탈 위험 이용자 차트에서 매우 위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탈 위험 이용자는 다음 주 이탈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의미하므로 이탈 방지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와 같이 토스트 어널리틱스의 이용자 유입에서 이탈까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